여자들이 극혐하는 카톡 프사? 첫 번째 허세 프사. 아 근데 그게 이게 그렇게 극혐이야 근데? 나는 그냥 약간 주변에서 이래도 딱히 신경은 안 쓰이는데. 아니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랑하고 싶나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뭔가 좀 뭐지? 나 존나 잘 나가. 나 요즘 영일리치야. 부럽지? 진짜 꼴보기 싫은 건가? 여자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게. 아 근데 남자애가 봐도 조금 꼴보기 싫을 때가 있긴 해. 굳이 이 마크 보이는 거. 야 이건 좀 수줍어하는 성격이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벤츠 로고 보이고 로고를 이렇게 잡아야 돼. 코알로가 벤츠야? 그러면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긴 시계가 차 있어야 돼, 시계가. 그래야지 이제 진정한 허세의 완성인데 이 사람은 살짝 수줍었나 봐? 축구선수 프사!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야, 누가 이렇게 해? 프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형은. 이때 우리 형 시절이었잖아. 이때는 이 사진이 아니야. 모르네, 이거 살짝. 이거 그냥 대충 어디서 들어가지고 만들었나 본데. 위에 커버 사진이 이걸로 해야 돼. 축구선수들한테 이 7번!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7이 보여야 된다니까, 7? 팀 내 에이스라는 의미를 가진 이 7번이 보이게 프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은 이거야. 와 쉣. 이런 거 해줘야 돼. 뭘 모르는 애가 만들었어 이거는. 이게 뭐야. 호우. 누가 호우 이래. 이거는 극혐이 아니에요. 왠줄 알아? 이건 누가 봐도 컨셉이야. 동그랗게 만들어. 이거 동그랗게 해. 여기 상태 메시지에다 뭘 해야 되냐면은 CR7 이거 적어놔야 돼. 이렇게. 이게 진짜 간지야 얘들아. 이렇게 적어놨어 했어. 이게 진정한 간지였다고 우리 때는. 진짜 축구 찐따 같다고요? 이게 멋있는 건데 너네들이 뭘 몰라놔서. 다음. 아니 근데 애니프사가 뭐 잘못됐어? 내 남자친구가 오타쿠다. 그럼 밖에 나가서 막 헌팅 주점 가는 것도 아니야. 남들 막 어? 클럽 가서 예예 에브리바디 이런 것보다 카페 가서 스케줄 하면서 애들 호감도 올리고 원신 딱 한 다음에 레진 소모하고 집에서 라프테일로 정주행하고 얼마나 좋아. 야호. 님 프사 공개하시죠. 내 프사? 나 지금 프사 별거 아니야. 나 지금 프사 그 노프사로 바꿨어. 아니구나. 잠깐만. 잠깐만. 주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아 뭐 이거긴 한데 그 저번 프사가 이거였고. 아 이거는 내가 이거였거든요, 제 프사가. 아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컨셉이었습니다. 왜냐면 내 카톡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연락하는 잼민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초딩인 척하면 연락 안 하겠지 싶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다른 유튜버들 연락도 싹 다 끊겼다는 게 문제긴 한데 여기 댓글 보면은 꽃가미님이라고 저거 재현님이었어? 레어 모르는 사람인 줄. 이걸 노린 거긴 한데 너무 효과가 커가지고 연락이 안 왔어 나. 아 나는 서운했어?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나 싶긴 했어. 아니 근데 요즘 너네들도 애니프사 하잖아. 프로미 마이 멜로디 그런 거 하잖아 얘들아. 걔네는 귀엽잖아. 휘우미도 귀엽잖아. 억울하네 진짜. 아 물론 요즘은 연락이 잘 와요. 그래도 최근에도 연락 누구랑 했냐면 카카오페이 센방 매니저님, 편집자님, 병원,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왜 오는지 모르겠네. 우리은행, 최근에 오버워치 대회 멤버 단톡방, 테스토운! 테스터, 인싸, 아시죠? 승, 미스, 1점 잡느라, 그리고 소카, 위메프, 모두 사인, 오버워치 관계자님, 와나나! 와나나 아시죠? 와나나, 와나나! 그리고 보에쿤, 회식 못 갈 것 같아. 명훈님, 혹시 셀카봉 있으세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나름 인사라는 점 보셨죠? 네. 다음 해창프사. 이런 거 괜찮지 않아? 그나마 애니프사 다음으로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자기 몸을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잖아. 난 이건 그렇게 극혐이라고 보진 않는데. 막 게레니 같은 애가 운동은 나의 삶. 오늘 나를 이기지 못한 고통은 내일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덱스님이 찍었으면은 멋있다고 할 거잖아. 잘생기면 극혐 아니라고요? 어쩐지 이 애니프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외모 때문에 괜찮았던 건가? 아 그러면은 설마 내 주변에 있는 여성 스트리머분들이 반할까봐 카톡을 안 하는 건가? 서라 서라 서라도 내키로밖에 나야 되죠. 다섯 번째 띵왕프사. 싸워서 이기기는 쉬워도 이긴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 성공을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야 이거 싫어하면 안 돼. 대한민국의 50% 부모님들은 이런 부사라고. 싫어하면 안 돼. 극혐이라 하지 마 얘들아. 너네 부모님도 이런 부사 하신 분들 많아. 그 나 옛날에 사칭했던 애들 카톡 보면은 막 요즘은 막 카톡을 엄청 꾸며요. 이거 10K 화살표 눌러줘.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아, 네, 좀 극혐일 것 같은데 이거 애니프사에다가 저것까지 하면 나 진짜 너무 극혐돼서 연락 안 올 것 같은데 제발 하지 말자고? 아 그러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데? 히음이 넣어주고 이거 눌러. 아 이런 거 이모티콘도 할 수 있어 요즘은? 어때? 나 잘 꾸몄지? MG해? 얘들아 나 MG야? 나 좀 잘 나가? 나 MG야? 어때? 나 MG야? 됐어. 과연 몇 명이나 누를까? 그 누른 사람 보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보자고? 아 그럴까? 야 근데 나 정도 인싸면은 지금 좀 주말이잖아. 한 뭐 20초 안 셀게요. 나는 인싸야. 나 나랑 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 홍대 지나가면은 에이요 왔어. 아 오랜만이야. 누나 오랜만이야. 나중에 밥 한 끼. 에이 줄리엣. 오케이 이제 존나 인사하느라 바빠. 홍대 가면은 밥 먹는 시간 1시간, 노는 시간 1시간, 인사하는 시간 4시간입니다 제가. 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과연 몇 명이나. 얍! 이거 업데이트한 프로필 내가 안 뜨게 해놨나? 내가 안 올라가게 됐나 업데이트한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바꿔야지 올라가나? 나는 상태 메시지 점으로 너무 좀 찐따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점으로 이따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실례도 아닌 것 같은데 코하루 뒤에 저거 조심해. 지금 사람 심란한데 럭키님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사람 심란한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그리고 코하루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저거. 유튜브도 스트리머도 다 정없고 다 싸가지 없습니다. 다 싸가지 없어. 한 명은 눌러주냐? 한 명은 눌러주면 하지 않나? 아무리 지금이 점심시간. 점심시간이잖아. 늦은 시간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점심! 밥 먹으면서 다 이러고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자는 사람도 있겠지. 스트리머도 유튜버도 밤도 바뀌었으니까. 근데 한 명쯤은 누르면 하잖아. 한 명쯤은. 아 잠깐만 그거 있잖아 누르는 거 말고 그냥 누가 보면은 뷰수가 뜨는 거 있잖아. 그럼 내가 그걸로 바꿨는데 사람들이 뷰가 잡혔는데 안 누른 거면은 그냥 나를 무시한 거잖아. 이게 한번 바꿔본다. 프사도 바꾸자. 프사가 계속 희음이니까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 다른 걸 바꿔볼게 내가. 희음이 굿즈 받은 걸로 바꿀게. 희음이 굿즈 받은 걸로. 아! 그거 할까? 기억점 김재원. 오케이 기억점 김재원으로 이름 바꾼다. 한번 봐볼까? 심지어 방금 샌드박스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 일 관련해서 매니저님은 보지 않았을까? 김지훈 푸사 받겠네 뭐지 하고 아까 3이었지? 5 이상이 돼야 되지. 내가 아까 3이었으니까 내가 또 누르면 4가 되고 5 이상이어야 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됩니다. 하나 둘 셋 얍! 6! 두 명 봤네? 최근 공감한 친구. 이 새끼들 다 티야? 왜 공감 안 해? 왜 공감 안 해주지? 내려야겠다. 내렸습니다. 너무 아침이라고? 그러긴 지금 오후 1시인데? 위로가 안 되는데? 지금 오후 1시야. 스트리머한테 새벽 시간이라고요? 내가 스트리머만 친추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도 친추되어 있고요. 스트리머들도 1시쯤이면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아까 심지어 럭키라는 스트리머가 왔다 갔다 했는데 공감 말고도 투표도 있다고요? 안 물어봤어요. 그 해봤자 좋은 게 없을 것 같아. 아이 뭐 근데 뭐 다들 불쌍하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녁 시간 되죠? 인기 폭발입니다. 제가 일부러 유튜브 가기 위해서 1시 한 겁니다. 1시에. 아유 오버워치나 해야겠다. 오버워치나 해야겠어. 오버워치 좀만 하다 가겠습니다.